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딱 12시 1분이네요. 1분이 지났습니다. 전 12시에 켰어요. 아우, 집이 좀 춥네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필터는 크리스마스 느낌 좀 내봤어요. 이런, 오빠 뭐예요? 라이브. 크리스마스 때뭐할 거예요?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누워서 시간 보내겠죠? 안경 귀여워. 안 추워요? 아, 지금 춥네요. 그래서 일부러 니트 꺼내 입었어요. 니트 일부러 빨간색 꺼내 입었어요. 편하게 입고 있다가 라방 하려고 빨간색 니트. 꺼내 입었습니다. 아,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눈이 와요. 레디 고, 레디 고. 세상에 말다 지우니 이말 하나 남네요. 레디 고.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나나나나나나나. 겨울왕국 2안 봤는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12시가 지났으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겨울왕국 2 봐야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해주고 계세요. 안나가 좋아요? 엘사가 좋아요? 니가 좋아요? 코코 봤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거울로 코만 봤어요. 겨울왕국 2 내일 봐야겠다. 유아 소 퍼펙트. 아, 해리포터 보고 계시다고. 오늘 뭐 어디서 하루 종일 한다고 들었는데 좀 재밌는데 길어서 막 이렇게 두번 시리즈 다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쌍코피 오죠. 지혈 잘하셔야 돼요. 빈혈 옵니다. 미안. 여러분 미안해요. 잠깐만. 미안해요. 짜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선물 드릴게요. 자, 선물 받을 준비 됐어요? 선물. 머리 염색 안 했어요. 지금 그냥 그대로예요. 짜잔. 안녕, 여러분. 나는 동훈이 집에서는
초록 괴물이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뾰라롱. 아 이거 웨이브구나. 여러분 전 지금 하트 마을에 와 있어요. 여기는 사랑만 가득하답니다.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이런 특징이 없네. 설치돼 있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예쁘장하대. 예쁘장한 거 많이 봐요. 아, 출근도 하신다고. 톡방에서 놀고. 야, 다들 이렇게 잘 수칙을 또 잘 지켜주시네요. 군돌이 때 했던 프사 어디는 잘 모르겠어요. LG 서류 붙었대요. 아, 축하드립니다. 조금 징그러워요. 지금 이건 내 얼굴인데. 해리포터 닮았어요. 오빠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짬뽕. 쉬뽀가 뭐예요? 쉽고 알려줘요. 취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뽀뽀하기. 아, 취업 뽀개기. 취업도 뽀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취업 베이베, 취업 베이베. 하트치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트치기 해주세요. 호로록. 하트치기는 뭐야? 왜 이렇게 뭐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빨라. 세상이 너무 나에게 빨라. 대학 포기하고 싶어요? 옆에 올라가는 하트를 드시라는 게 무슨 말이죠? 누구세요? 동훈입니다. 엄마랑 형이랑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옆에 나오는 이 하트를 먹으라고요? 이거를 왜 먹죠? 제 방이에요. 기광이 형 다이어트 중이라 배고팠나 보다. 기광 오빠가 만들었대. 귀엽다. 내일 시험 있으시대요. 시험 잘 보세요. 오빠 어디에요? 집이에요. 이거 제 방이에요. 눈썹 못 바꿔요? 아니요, 오늘 렌탈샵 가서 빌려왔어요. 하루에 2만 원이던데. 이따가 반납하러 가야 돼요. 내일 뭐 해요? 내일 아까 겨울왕국 얘기가 나와서 겨울왕국 보려고요. 겨울왕국 2안 봐가지고. 갈때 마스크 쓰고 가요. 아니, 거기 그냥 요새 비대면으로 택배로 주고받아요. 투 노래가 좋아요. 아, 노래는 아는데. 인투 디 언나운 뭐 이런 거 아닌가?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이거잖아요. 노래는 알아요.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 이거잖아 노래. 알죠 노래는. 뉴송을 릴리즈 하니에요. 이거 방금 요거 겨울왕국 제 버전으로 릴리즈 지금 이제 멜론이랑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제 댓글 좀 읽어주세요. 와 진짜 최고의 라이브. 와 옆에 싱잉볼 있어요? 싱잉볼은 또 뭐죠? 오빠 도수 있는 거예요 안경? 네 이거 도수도 있고 보정 안경인데 그 도수치료 잘하는 데서 확인받고 가져온 거예요. 면도 했어요? 면도 안 했어요? 이렇을 때 거의 안 해요 귀찮아. 누가 종치인데 종 종치는 게 무슨. 나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종소리 나 몰라요. 난 지금 되게 고요해. 폰 근처에 냄비. 아니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스타가 내는 소린가 보다. 아니 탁자 만지지도 않았어. 테이블에서 댕댕 울리는 거. 종소리가 들렸어요? 1교시 끝이에요. 필터 안 걸었는데 나 지금. 집에 귀신 있나 봐요. 아니 다리로 책상 안 쳤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쳤어요. 아 이게 그 어깨 직각 어깨라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문방구 가가지고 각도기 가가지고 직각으로 좀 맞춰가지고 직각 어깨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게 그 되게 유명하신 수학자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직각 어깨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피타고라스 아니고 파타고니아. 피타고라스랑 좀 그 관련은 딱히 없다 그러더라고요. 파타고니아라고.
라면 지금도 좋아해야? 라면 좋아하죠. 수염 전기면도기로 밀어. 수염 전기로도 밀고, 그냥 좀, 뭐, 그날에, 그런, 그날에 이제 좀 기분에 따라 말을, 그날 이제 말을 거는 친구를 사용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달래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E는 MC 제곱. 그게 이제 E라는 게 그 E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이씨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이씨한테 김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성이 좀 다르다 이래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됐다는 뭐 책에서 봤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 저 오늘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오늘 방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 집 청소할 일이 있으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하면은 되게 금방 돼요. 아, 상대성 이론이란 게 원래 그 성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남성, 여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했는데 이게 그 책에서 보니까 조선 왕조 실록 책에 나와요. 그게 그 상대 성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좀 그 얘기가 많아요. 성동일이면 어떡해요? 사실 성이 세상에 또 다양한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동일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때 이제 의견이 되게 많이 갈렸었죠. 야, 너 이씨야? 어? 나도 이씨인데? 근데 이러다가 상대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도 상대가 이씨고 나도 이씨면은 그냥 상대성을 인정을 하자.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면 난 손씨고 너 성이 뭐야? 어? 나도 손씨인데? 그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얘기를 했죠. 상대성이 손이야? 아, 이론. 이러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해외 팬분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시겠다. 해외 팬분들은 안 그래도 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려요. 한국 사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이 있는 거죠. 학점 4.5점 만점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해리포터 대 마블. 마블. 해리포터 대 나홀로 집에. 해리포터? 집에 트리 있어요? 아니, 따로 트리는 없어요. 술 마셨나요? 술안 마셨어요. 맨정신입니다. 위아래 깔맞춤이에요? 아니, 이거 사실은 제 잠옷이고, 위에는 크리스마스라고 입어봤어요. 오빠 본 집에 살아요? 안본 집에 살순 없잖아요. 집을 다 보고 산 거죠. 필터 낀거 아닌데, 필터 낀거 같다고 또 얘기하시고. 아, 또 다양한 국가에서 또 이렇게 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콘서트 벌써 3년 전이래요. 안 졸려요? 졸려요. 군대 얘기해 주세요. 뭐딱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군대 얘기 해드릴게요. 군대에서 삽질만 하나요? 저는 의경이었어서 삽질은 안 했고, 바로 이제 시위 진압 같은 거 나가죠. 프사가 밝아야 댓글이 더 눈에 더 보이나요? 아니,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 이게 여러분들 댓글이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전, 그, 뭐, 렉 같은 게 걸려서 잠깐 이제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좀 자주 읽는 것 같아요. 시위 진압 이런 거안할 때는 뭐, 가끔 이제 보면은 뭐 대사관 같은데 이렇게 근무 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지역 정해지면은 그 구에 가서 이제 근처 돌면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약국 같은 거에서 마스크 사기 힘들 때 그런 거 이제 교통 정리들도 하고. 요소병에 헤드폰 준댔대요? 아니, 닦으니까 더 더러워진 것 같아. 코로나 검사 받았었어요. 파리로 집회 나갔다가 오면서 왜 이렇게 뿌얗지? 아, 옷으로 닦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미안해요. 거즈로 닦으면 깨끗해져요. 거즈. 아, 코로나 검사를 아무튼 했는데, 와, 이그 되게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때 저도 몇달 지났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저는 사실 안 나는데 제 그냥 체감이에요. 체감상 진짜 한이 정도? 이 정도 면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처음에 진짜 코로 넣었는데 뇌에 닿더라고 진짜로. 뇌를 빡 건드려요. 그래서 약간 진짜 뭐가 탁 깨어나는 것처럼 그때 영어 단어 두개더 외웠잖아. 뇌가 확 깨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단 왼쪽을 이제 왼쪽 코에 넣었는데 이거를, 어씨, 이걸 또 오른쪽에 넣는다고? 라는 생각을 딱 들었는데, 아, 이번에는 코를 안 넣고 다행히 이제 입으로 하시더라고요. 입에 딱 넣으시는데. 야, 이것도 진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입에 넣는 거는, 그러니까 코에 넣는 거는 진짜 뇌를 한번 찌르고, 뇌를 찌르고, 이제 딱 이렇게 하고 빼는 느낌이고, 코는, 아, 입에 딱 넣을 때는 정말 진짜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생방이 8시인데 눈을 떠보니까 8시인 거예요. 그때 진짜 엄청 급한 마음으로 이를 닦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렇게 하고 분노의 이를 닦 아무튼 그래서 정말 분노의 양치질을 이렇게 딱 하고 빡. 다행히 뭐그뭐 저희 부대나 이런 다른 근처 이제 같이 나갔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뭐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또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괴로워요. 진짜 뭐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검사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겠지만, 받는 사람들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그냥, 최대한 위생관리 잘 하시면서, 그렇게 좀 지내시는 게 그래야 우리가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두번 하셨다고.
역학조사팀에서 근무하는데 근무도 괴로워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누가 또 뻑큐했어. 오하고 뻑큐 두번 날렸어. 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오타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 일부러 장난치는 거예요. 라이브 때만 또할수 있는 그런 장난이니까 너무 또 마음에 안 담아두셔도 됩니다. 진짜로 하시는 분들 만약 계시면은 반사해야죠.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사, 거울 이런 거 해야죠. 사실 뭐 예능 방금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라는 분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저 사실 이런 뭔가 딱 앉아서 하는 그런 거는 뭐랄까 좀 힘들어서 그냥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건 방송 뭐 어쨌든 라이브 방송은 아니니까 뭐 이런 TV에 나온 방송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전 이제 갈게요. 눈이 이제 좀 침침해요. 이게 핸드폰 화면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아,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예능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이게 또 사실 그런. 저희가 막 나가고 싶다고 또100%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또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 또잘 듣고 있고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적당히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안 듣는 게 아니니까 서운해 하지 마시고. 야, 기태야, 너 상경됐니? 야, 너 외박 나왔구나. 상경 진 김기태. 딱 보인다, 기태야. 아, 기태. 제 이제 아들 기수라고 딱 1년 차이 나는 동생인데, 아, 상경 됐대요, 드디어. 아, 축하해요. 내 기억 속에 기태는 늘 일경이었는데, 드디어. 근데 12월이면은 아직 상경 아닌가? 아, 일경 아닌가? 1월부터 상경인 거 아니야? 같은 생활관 살았어요. 네, 같이 이제 지내던 친구인데. 저 친구 또 아들 기수라서 또 기태. 예, 맞아요. 저번에 이제 그 V앱 할때 아들 기수도 얘기 드렸었는데 그 친구예요. 야, 기태야, 왜 말이 없니 또? 기태 외박 나왔구나. 여러분들 상경이라고 축하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경을 달고도
10개월을 해야 돼요. 아, 붕어빵은 이제 두 달인가 남았어요. 나갔나 보다. 여러분, 상경 달고 10개월이에요. 상경 6개월하고 수경 4개월 해야 된다. 아, 휴가라고? 아, 첫 휴가구나. 이야. 휴가 때 좋지. 몇박 썼니? 7박, 8박 썼나? 기태님 화이팅. 그러니까 사실 요새 또 우리 군인 친구들이 이런 휴가 말고는 지금 의경들이 다 제한이 돼가지고 좀 힘들어요. 휴가 여러분 휴가 축하하면 안 돼요. 휴가 축하하면 안 돼요. 저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며칠째야, 기태야. 기태 지금 보고 있니? 왜나 혼자 너 얘기만 지금 한 5분째 하는 것 같아. 야, 기태야. 형, 미담 같은 거좀 얘기해봐. 뭐, 막 이것저것 많이 해줬잖아, 내가. 미담 좀 쏟아내고 가, 온 김에. 내 얘기 듣고 이제 다들 점점으로 바뀌었어요. 기태님, 힘내세요. 점점. 기태 갔니? 기태야, 막 그,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어? 옷도 주고 했던 거다 얘기 좀 해봐. 기태 없나 봐. 나갔나 봐. 기태 있어요, 여러분? 야, 이씨. 기태 지금 인사, 지 상경이라고 얘기만 하고 그냥 나가. 뭐야? 아, 진짜 기타 없네. 뭘, 제가 말해요. 뭘 근무 에이스야. 이 친구들 또. 아, 댓글 랜덤이에요? 아. 난 지금까지 다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 다 팔로우가 안돼 있으니까 랜덤으로 댓글이 보이나 봐. 나 몰랐어. 나한테 안 보이거든요. 아, 에디션 옷 고의 간직 중. 기태 지금 관심 받아서 부담스럽네. 가, 기태야, 이제. 휴가 보내. 야, 가라, 자라. 집에 잘 있고. 에디션 옷이 사실 뭐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근무복 이외에 생활복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위키스에서부터 쭉막 이제 그냥 전역할 때 주고 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물려주고 막 그런 건데, 저도 이제 전역할 때 물려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기트 많이 이제 또 아들이라고 또 많이 챙겨줬고 체형도 좀 비슷해가지고 아 곱창 떡볶이 또 먹고 싶대. 아 곱창 떡볶이 우리 진짜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아, 근데 딱 나가려고 하니까 또 상경 김기태가 또말 걸어가지고 또 한참 걸렸네. 아무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아무쪼록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이지만 좀 이렇게 나가 놀고 싶으신 마음들 또 너무 가득하지만 저도 너무 가득한데 좀 올해 집에 있으면은 내년 크리스마스는 또 나가 놀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잘 참아주시고 내년을 저희 기약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준비한 거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아, 부끄러워라.